기억도 다르고 말도 바뀌는 상대, 과연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오늘은 기억도 다르고 말도 바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기억도 다르고 말도 바뀌는 상대,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이런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알고 있는 경우. 자, 먼저 알고 있는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자신이 기억이 바뀌었다는 거, 과거에 다르게 얘기했다는 거, 혹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과거에 혹은 앞으로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대처 방안은 단순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게 있겠지만 대처 방안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실리를 추구해라입니다. 실제 이익을 추구해라. 그 사람이 말이 바뀌고 기억이 바뀐 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도 아마 자신이 그 바뀐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바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바뀌었을 겁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걸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걸 수도 있겠죠. 손해를 끼치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집어내고 정확하게 상대에게 인식시켜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틀렸다는 걸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내 실리가 저 사람의 거짓말에 장단을 맞춰줌으로써 저 사람이 그냥 나를 좋아해 준다거나 그 사람의 편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의 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그러고 있다면, 그리고 내 실리가 그것을 모르는 척 해준 거에 맞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어쨌건 여러분들은 실리를 추구해라요. 근데 물론 상대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모른다고 가정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상대가 스스로가 말이 바뀌었다, 기억이 바뀌는 것을 모를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바뀌는 것과 말이 바뀌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순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기억이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억은 굉장히 고정되는 것 같지만 기억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우리가 판화를 하듯이 돌에 새긴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아니라 컴퓨터 파일로 있고 꺼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수정하는, 수정이 가능한 그런 것에 더 가까운 거죠. 그리고 특히나 기억은 감정이 우선해서 기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용실에 갔어요. 그 미용을 해주시는 분이 머리가 조금 상하셨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아무 감정적으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으면 머리끼리 좀 상했나 보다 라고 대충 그런 말을 했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에 기분이 상했으면 머릿결이 거지 같네요 라고 말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 순간의 기억이 그렇게 남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 나빴다라는 감정이 남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더 오래 가요. 그럼 그 감정이 다시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감정에 맞는 단어와 문장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겪었던 것처럼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기억이 바뀌는 것이 심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의 감정이 우선하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또 강한 사람.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서 감정적인 사람은 과거의 기억이 바뀌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잘 바뀌기도 하죠. 말이 잘 바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극단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가능성이 큽니다. 극단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은 시시각각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정리되고 말을 하는 내향적인 사람과는 달리 말을 하면서도 바뀌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때도 생각하고 저기서 말할 때도 생각해요. 그러면 생각이 덧붙여지면서 그 말이 계속 바뀝니다. 자기가 바뀌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생각과 말이 동시에 나가니까 스스로 말이 바뀌었다는 걸 인지를 못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두 가지 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또 커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기억은 확실하고 또 감정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스스로를 분석하는 힘이 좀 약해요. 물론 다른 장점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처를 할 때는 내가 옳은 말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이미지를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강경한 태도라고 해서 너 거짓말했어가 아니라
그냥 자신감 있는 태도예요. 당당한 태도, 쿨한 태도. 너 거짓말해서 나 화나. 이거는 약자의 태도예요. 궁지에 몰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거짓말을 지적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떨린다거나 시선을 피한다거나 이런 태도가 나와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상대의 시선을 보고 당당하게 끝맺음, 말의 어미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자신감 있는 태도일 때와 똑같아야 됩니다. 자신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상대 말을 듣고 당황해서 눈을 못 마주치거나 아니면 얼버무린다거나 하면 상대는 자신이 옳다는 마음이 더 강해져요. 아, 거봐, 역시 저 사람이 거짓말이었네. 역시 저 사람이 말이 바뀌었네. 저 사람이 기억이 잘못됐네. 라고 여러분들은 억울한 이미지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일단 태도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진실이다라는 태도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와 반대되는 온화함, 친절함인데 상대 말에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이 공격적으로 나가면 이 강하고 오름으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의 적이라는 이미지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감정적인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머릿속에 당당하되 적은 아닌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수긍을 해주는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이 맞아가 아니라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애매하되 그 사람의 말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이 부분은 제가 yes and yes, no and no but 이 네 가지로 구분해서 어떻게 말할지로 강의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은 너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처음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온화하게 상대 말에 수긍해주지만 마지막으로는 확실하게 지적해줘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혹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혹은 나는 이런 부분이 우려돼 정도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윗사람이라면. 그래서 명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언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지적을 하면 상대한테는 안 먹혀요. 왜냐면 상대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한 이런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중요한 일을 함께 도모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굳이 상대에게 적이라는 이미지를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적이고 당당하다는 이미지를 남길 필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서화를 시켜야 됩니다. 문서화라고 해서 꼭 계약서만 있는 거 아니죠? 메일로 주고받으면 돼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그런 메시지보다는 가능한 메일로 주고받는 게 좋고, 메시지도 괜찮아요. 통화보다는 메시지가 좋겠죠. 그 메일도 가능하면 그 다른 사람을 참조해서 메일을 주고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회사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개인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나한테 크게 피해가 안 가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정신건강이 이롭기도 합니다. 너무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관계를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억과 말이 바뀌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굉장히 요약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